네, 원장님 올려주신 피에조 일렉트리컬 파이버 이게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션 메디슨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그때 주말에 올려드렸고 요걸 한번 봐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피에조 원투 리셉터랑 상관이 없는데 그냥 피에조의 원래의 느낌이죠. 좀 압축력을 받으면 그때 압축력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낼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카틀리지 이더레이션 해봤다. 랩이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산트 디 구아옌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 사람이 처음 이거 시작한 게 2018년도에 마이크 이거 잠깐 2018년도에 잠시만요. 한샘이가 왜 하죠? 이거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 올려주셨잖아요 거기에. 네. 아 해보라고 직접 조사했죠. 잠깐만요. 마이크 아 됐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피에조 일렉트릭 폴스 센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했던 게 저희가 많이 친숙한 PLLA란 재료인데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PLLA 재료가 이제 FDA 승인돼 있고 바이얼 디그레블하니까 이거를 센서로 사용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어. 2018년도에 이제 PNAS에 논문을 냈고 그때 여기서 메커니즘이 뭐였냐면은 이런 구조가 이렇게 좌우로 좀더 얼라인 되는 구조가 되면은 이 CW 본드 O가 이제 약간 한쪽 마이너 그러니까 위에 아래 마이너스 차지가 뛰게 되면서 폴라리티를 좀 뛰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피에조 일렉트리컬해진다 라는 거여서 이거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이제 원래 센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몰리브덴 그 다음에 그 위에 PLLA를 깔고 인캡슐레이터, 그 다음에 피에조 PLLA라고 해서 여기 이제 초록색을 넣어준 거죠. 이 피에조 PLLA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냥 PLLA 필름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늘린 상태에서 그열 처리를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에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컷을 45도로 했대요. 이렇게 좌우로 당기면은 이렇게 구조가 얼라인 될 텐데 그 구조에서 45도로 커팅을 해서 요거를 쓰게 되면은 이게 피에조 일렉트리컬 스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델링은 이 친구들이 해가지고 계산을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식은 가져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 점선 네모를 잘라서 보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서 힘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위아래 힘이 좌우로 좀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서 뭐 피에조 일렉트리컬 하는 게 힘이 일렉트리시티 발생한다 라고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얘를 이제 논리를 보게 되면 여기 논리를 좀 읽어보면 되는데요. PLLA에서 피에조 일렉트리컬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성질이 필요하다. 하나가 크리스탈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결정화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오리엔테이션 정도인데 폴리머에서. 왜냐면 넷 폴리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그 극성의 합이 이제 PLLA가 그 폴스 하에서 얼라인 그 카본 옥시전 본드 더블 본드 이 C 더블 본드 오 브랜치의 얼라인먼트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말했었고 그다음에 힘이 없을 때는 이런 폴라라이제이션을 일으키는 C 더블 본드 오가 캔슬도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뭐그 얼라인이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시어 스트레스를 얼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게 되면은 한 디렉션으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로가 아닌 그런 폴라리제이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폴라리제이션을 가지기 위해서 극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PLLA 폴리머 체인을 오리엔테이션 시켰었는데 같은 디렉션으로
어떻게 하느냐? Aligned Christian Domain을 통해 샜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폴리머의 sheer electricity에 관한 거는 다른 데서 무난히 보고 돼 있고, 여기서 최적화를 시켰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멤브레인을 만든 다음에 90도에서 100도 정도로 이제 늘리면서 열 처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45도로 잘랐다. 45도로 자르게 되면은 자르게 돼서 이 DR이 뭔, 이 노트 리트스가 뭐냐면 이 PLL의 그냥이죠. 히트 트리트먼트 안한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결정상이 없는 그게 가져가 되는데 히트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DR이 이제 드로우 레이쇼라고 해서 초기 길이랑 내가 늘렸을 때의 길이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DR1은 이제 열 처리한 다음에 늘린 거랑 그열 처리하면서 늘린 거랑 초기 길이가 똑같은 거고 DR6.5라는 건 6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드로우 레이쇼가 한 4배 정도 늘었을 때가 크리스탈리티에 가장 올라가더라, 멤버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와이드 스캔 XRD를 통해서 뭐 크리스탈리티를 볼수 있는 이런 링 구조를 봐서 측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이 드로우 레이셔 4 정도를 이제 바이브레이션 시키거나 임팩트 시켰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언트리트먼트 된 곳에서는 거의 이제 뭐 그런 히트리트먼트 없이 피에즈 일렉트리시티가 없을 때는 그냥 볼테이지 안 생기지만 뭐 DR1이든 6.5든 4.6이든 좀 생긴다를 알수 있었고,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DR6.5를 하나 골라서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 말고 임팩트를 줘봤을 때도 이제 언트리트먼트 한 거에 비해서는 DR6.16배 정도 늘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아니, 이게 폴스를 준 거죠. 폴스를 줬고, 그때 볼테이지가 훨씬 이제 올라간 걸알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탈리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크리스탈리티와 아까 얼라인먼트라고 했잖아요. 얼라인먼트는 이 6가 가장 좋을 거고, 6배 늘었으니까. 근데 크리스탈 차원에서는 4, 5가 좋았지만, 이걸 합한 성질에서는 뭐이 6.5가 가장 좋았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뒤에 실험은 제가 안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PLLA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열 처리와 어떤 늘린 거를 통해서 최적화된 조건을 찾았다. 컨덕티브 그 피에조 일렉트리시티가 있는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도에 이 피에조와 관련된 또 피에조 일렉트리시티와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이번에는 필름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이제 나노 파이버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노 파이버가 45도를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얼라인먼트 한 다음에 45도로 잘라서 써야지 이제 압축력에 피에조 일렉트리시티가 더 좋다라고 이제 말했었고, 일렉트로 스피닝 했어요. 이게 4000rpm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냥 그 얼라인 파이버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얼라인 파이버를 만약에 PLL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늘리지 않을 거거든요. 파이버는 얼라인 돼 있으니까. 근데 필름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필름 만들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 어떤 몰드에 채워가지고 그때는 얼라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일부러 늘린 거고, 파이버는 파이버 형태 스피닝 하게 되면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테이팅 드럼이 300에서 4000까지 바꿨고요. 4000이 이제 가장 얼라인드 많이 된 거고, 300이 이제 약간 랜덤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했고, 열 처리를 105도에서 160도, 이렇게 투 스텝으로. 105도 한 번, 160도 한번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탈리티를 더 증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45도 앵글로 잘랐다. 파이버 디렉션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이제, Maximizing shear force under applied normal force가 됐다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왼쪽이 이제 그럼 뭐가 하냐, 히트 트리트먼트 안한걸 거예요. 이게 히트 트리트먼트 안한 거. 히트 트리트먼트 한 건데 100도 정도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PLLA를 파이버를 만들게 되면은
DSC를 통해서 크리스탈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데 얼마나 결정도가 있는지. 그래서 결정도가 그 RPM에 따라서 33부터 50%까지다. 키플로우가 뭐 4, 5 정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히트 트리트먼트를 100, 160도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좀더 70, 80%도 올라간다 라고 하였고,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자기들은 파이버 형태에서는 이전에 XRD로 크리스탈리티 측정을 못했다. 왜냐면 이제 뭔가 아몰포스한 에어리어가 없어서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DSC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탈리티를 측정했다라고 하고, 파이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RP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길쭉길쭉하게 되는 걸알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크리스탈리티의 마커인 이제 이런 XRD의 링 구조도 선명하게 볼수 있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그 크리스탈리티 퍼센테이지 DSC 측정한 거와 이게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팩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RP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얼라인 되면 될수록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고, 크리스탈리티는 뭐 플렉츄에이션 하지만 자천이 가장 좋았다 라고 해서 자천을 골랐고, 이제 300rpm 이 랜덤한 정도를 이제 약간 non aligned fiber라고 해서 얘가 이제 피에조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non 피에조라고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RPM에 따라서 이게 눌러보니까, 눌러보게 되면 이제 거의 300rpm은 뭐 누를 때마다 이런 그런 커런트가 잘안 생기는데 자천은 잘 생기는 거알수 있고, 뭐 이렇게 액추에이션에서 막 이를 줘도 액추에이션에 따라서도 훨씬 4000rpm이 더잘 생기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네, 그 언틸트 된 거에 비해서 어떤 열 처리를, 아니 열 처리를 안한 거보다는 열 처리를 하고 이열 스피닝 준 거에서 훨씬 많은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고 그랬다.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했던 거는 네, 여기서 보다시피 이전에 이제 벌크 필름 상태에서는 단점이 어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기에 less flexible하고 피에조 일렉트리시티가 좀 작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lower sensitivity를 보이는데, 이번에 했던 건이 스트레치 PLL의 벌크 필름이 이제 이전 PNS 논문 낸 거를 말한 거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파이버를 만든 건데 이거는 스트레치 하면서 45도 자른 거잖아요. 얘는 일렉트로 스피닝 4000 정도 한 거고, 그랬을 때 훨씬 이제 그런 압축력에 대해서 힘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가 많이 생겼다 라고 하고, 뭐 사이클이 증가돼도 상관이 없었고, 이거를 이제 어떤 그런 인비보 시 인비보 환경에서 활용을 해봤다 라고 해서 필름보단 파이버가 더 좋았다 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더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2020년도에 나노 에너지 냈는데, 여기선 이제 울트라 사운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바리아 본 디펙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피에조 자기가 만든 피에리 나노 파이버에 그 연결시켜가지고, 진짜 연결시켜서 울트라 사운드를 쳐가지고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준 다음에 그때 이제 일렉트리시티 발생될 것이니까 그때 잘 재생됐다 라고 하였는데, 나노 에너지 임팩트 팩터가 한17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 피에리 나노 파이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히트 트리트먼트 하고 어닐링 그냥 커팅 45도를 해서 썼다. 300은 아까 말했던 랜덤한 구조고, 3000이 이제 얼라인먼트 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이버를 300, 1000, 3000rpm으로 해서 이 드럼을 돌리는 스피드가 높아짐에 따라서 스피닝이 많이 잘 되면 얼라인이 잘 됐고, 그렇게 되면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시키고 측정하기 위해서 울트라사운드를 그냥 물에 줬네요. 물에서 워터베스에 주게 되면은 이제 3000rpm 얼라인 된 것들에서만 볼테이지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였고, 볼테이지를 뭐 시간이 지나서도 얘가 드류얼션 되긴 되지만 좀 유니폼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컬처를 할때 이제 만든 파이버 위에 스템셀을 키운 다음에 아티폴 스템셀을 썼는데, 그때 울트라 사운드를 쳤을 때 피에조 있는 에서 울트라 사운드 친거 피에조가 아닌 300rpm, 사실 피에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적은 건데, 그런 거에서 일단 300rpm에서 울트라선 친거안친 거, 레스는 이제 이 아까 1000을 말한 것 같아요. 1000을 말을 했을 때그 검은색이 가장 ALP나 뭐 미네랄 디포지션이나 오스테오리스 진 익스프레션이 잘 올라간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울트라 사운드 매개한 건한그 피에조
에 의해서 일렉트리시티가 있는 곳에서 분화가 잘 됐다 라고 하고, 이런 이제 MSC를 이렇게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로 이렇게 색깔 칠할 수 있는 그런 셀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영쌤한테. 그래서 이런 거를 세포를 키웠을 때도 이 피에조가 울트라사운드 있을 때 가장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많이 잘 가더라 라고 하였고, 관련된 이제 네 오스테오블라스트 분화 정도와 오스테오사이트의 분화 정도가 훨씬 이제 피에조 플러스 우기스 잘 됐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인비보 실험을 해가지고 칼바리아에 PLA를 넣은 다음에 밖에서 울트라사운드를, 제가 잘못 말했네, 앞에 접질한 게 아니라 그냥 울트라사운드를 쳤어요. 쳐가지고 약간 뭐 위에 댔겠죠. 돼가지고 한 결과 여기 왼쪽에서 뭐 조금 콜라겐 같은 거와 ALP 셀 파지티브가 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인비보에서도 이런 피에조 일렉트리시티에 의한 본법이 잘 된 걸 확인했다 라고 하였고,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카틀리지로 적용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카틀리지가 이제 오스테오콘드로 디펙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콘드로 디펙트도 만들고 그 밑에 오스테오도 선정되니까 그 두 개를 리드를 하는 거 보자라고 해서 같이 했었고, 그때 이제 레빗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논문이 이제 다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PDF로 그 다운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바이오 컴패티비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PLLA, 이게 보시면 이게 얼라인된 방향이거든요. PLLA가 여기 있고 오른쪽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밑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전 논문에서는 막 한층 두층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멀티레이어를 해가지고 얘를 펄펜디큘러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만 피에조 일렉트리시티가 맥시마이즈 된다 라고 이제 구조를 만들었고, 그 중간중간에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플리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PLLA 두께는 한 20마이크로미터, 콜라겐이 200마이크로미터 정도 했었고, 그래서 포스를 주었을 때 이렇게 그때 이제 탑에서는 마이너스 찰지가 생기고 이 바닥에서는 펄스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레이어에 있냐에 따라서 좀 차지도 바뀌게 되고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3의 레이어 PLLA 콜라겐 스트럭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 실험은 좀 간단해요. 보기에는 왼쪽부터 이제 0.08 메가파스칼이 보통 래빗이 트레드밀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발 구를 때 하루 20분 동안 운동을 시켰는데, 운동을 시킬 때 그런 니 카틀리지에 받는 힘의 크기가 80 메가파스칼 정도, 80 킬로파스칼 정도라 하더라고요. 측정해본 결과 그래서 80 정도를 말했고, 그래서 80 피에조 있을 때 넌 피에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300rpm으로 내려가지고 랜덤 만든 거를 넌 피에조로 말했거든요, 얘네들은. 그리고 피에조에 힘을 주지 않은 거, 여기서는 다 인비트로 실험입니다. 인비트로 실험은 얘네가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힘을 줄 수 있게 고안을 직접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넌 피에조, 그 다음에 ADSC only는 이제 얘네가 이제 스템셀을 분화시킬 때 쓰는 셀이 ADSC이기 때문에 Adipose Derived Stem Cell.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그 파이버 위에 ADSC를 키운 거가 앞에 4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는 TGP에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비교한 결과 이제 뭐 콜라겐2A, 아그리칸, 삭스9, 개그 포메이션 같은 게 왼쪽에서 가장 높은 결과, 인비트로 상황에서 그런 콘도사이트 분화가 잘 됐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런 염색을 한 결과도 콜라겐 타입 2랑 맞나요? 콜라겐 타입 2랑 그 다음에 그 이제 아이시안 블루, 예, 개그 포메이션도 훨씬 잘 됐다. 다른 넘 피에조나 피에조 그러니까 힘을 안 줬을 때나 뭐 그냥 섭수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인비트로 상황에서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질문 했나 봐요. 0.08 메가파스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니네 말한 피에조 일렉트리시티 말고 콘드로사이트나 아디포스 스템셀이 실제로 힘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힘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힘을 더 줘봤다. 더 주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원래 준 거랑 덜 주기도 하고 했을 때 힘에 별로 큰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힘 차이가 없이 이런 다하게 올라갔다. 물론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인다이렉트하게 이게 힘에 의한 영향보다는 힘에 의해서 일렉트리시티가 발견된 것이 좀더 메이저한 이펙트다 라고 해서 이세 개를 보여주고, 넘피에조에서도 이제 이거 낮은 거 봐서 이제 좀더 이제 이 데이터를 보강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피에조 일렉트리시티 때문에 콘드로사이트 분화 잘 됐다 라고 하였고, 여기서 말하다시피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메커니즘을 말했는데, 메커니즘이 얘네들이 이제 이전에 알려진 논문에서 뭘 했냐면, 일렉트리시티를 주게 되면 콘드로사이트한테 분화 조건에서 TGF-β가 생긴대요, 시크리션이. 그래서 TGF-β의 양을 쟀습니다. 재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근데 얘가 분화시킬 때 우리가 콘드로사이트 분화미디어의 필수적인 뭐 ITS 뭐냐 뭐 등등 있잖아요, 덕사메타손. 그때 TGF-β3를 쳤는데, 3의 양을 20 나노그램 퍼 ml인데 얘를 100% 한 거랑 0% 한 거랑 20% 한 거랑. 그러니까 이제 TGF-β가 뭐 원래 많이 있으면 TGF-β 시큐션 적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좀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TGF-β 양을 좀 조절을 하는 실험군을 뒀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게 되시면 TGF-β를 원래 준 거랑 θ3를, 그 다음에 양을 아예 없앤 거나, 그 다음에 20%만 준 거랑 했을 때 50%도, 그러니까 뭔가 이거 네 개가 큰 차이가 없다. TGF-β 시큐션 양은, 즉 어떤 일렉트리시티 때문에 TGF-β 시큐션을 하는 게 맞는 거다, θ1을. 네,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피에조가 없는 서브스트레이트나 그냥 아예 그냥 아디포스 스템셀만 있을 때 에서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하고, 그다음 이 A는 좀 사람들이 말하길 그런 일렉트리시티가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차지가 있는데 이런 5네팅 같은 그런 ECM이 잘 붙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붙었다. 그래서 위아래든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 차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에서 더 많이 붙는 거 알려져 있었고, 플러스도 붙고 없는 거잘 붙는다. 그래서 5네팅이 잘 붙는 양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TGF-β를 시큐레이션 하는 것도 더 올라간다 라고 하였고, 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뭐20% 정도, 20, 50% 정도 있을 때그 콜라겐2A나 어그리칸 같은 콘드로사이트 마커들이 올라간 걸 보고, 인비트로 해서 아예 없으면 그런 효과가 나지 않지만 좀 20%만 있어도 일렉트리시티에 의한 그런 그 스템셀의 콘드로사이트 분화가 잘 된다, 잘 되더라 를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플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당연히 이제 TGF-β 인히비터를 치게 되면은 다 이게 얘가 다 떨어지겠죠. 이것도 떨어진 것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실험을 했던 게이 베라파밀이 이게 볼테이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 인히비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힘을 받게 되면 일렉트리시티에 의해서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베라파밀을 쳐게 됐을 때 없는 것보다 있는 게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볼티지 게이트 아연 채널이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그 메커니즘 스터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볼티지 게이트 채널 뭐가 중요하다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이미 알려진 사실을 통해서 볼티지 게이트 채널이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인히비터 쳤다를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비보 실험을 해가지고 이 피에조가 아닌 아까 300rpm 랜덤한 파이버, 피에조인 어라인 파이버, 디펙트 온닐 해가지고 엑서사이즈를 하루에 20분 운동을 시켰어요, 트레드밀 통해서.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봤는데, 여기서 뭐 샤이니하게 이 피에조 있는 곳에서 샤이니하게 좀 특히 엑서사이즈 한곳잘 됐다, 두 달에서 잘 됐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 말고 이 서브콘드랄 본을 봤을 때도 이 엑서사이즈 한 것들이 훨씬, 보시면 알겠지만 얘보다는 얘가 좀 훨씬 인택트하게 잘 힐링이 됐다를 보여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ICRS 스코어라고 이제 카틀리지의 스코어를 내는 게 있더라고, 히스톨로직하게 한 결과 엑서사이즈 하고 피에조가 있는 그룹에서 훨씬 많이 올라갔다 얘라고 하고, 뭐 2먼스에서는 다 비슷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서브콘드라 본 볼륨도 얘는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서브콘드랄 볼은 이전 논문에서 밝혔다시피 이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카틀리지 리제네이션도 잘 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군이 여러 가지 있지만 디펙트 있는 거, 엑서사이즈만 한 거,
뭐 그렇게 했는데 엑서사이즈 효과.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느꼈던 거는 사이언티스트 메디슨 이 논문에서만 그런지 몰라도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이 리뷰어가 물어본 것 같아요. 왜 80kPa를 했느냐? 그래서 계속 막좀 백업을 많이 했고, 왜 하루 20분만 돌렸느냐에 대해서도 막 30분 돌리니까 애가 힘들어서 퍼져버렸다 그런 말도 써 있고, 그다음에 왜그 수술하고 한달 뒤부터 운동시켰느냐? 3주 뒤부터 시키니까 얘가 더그 콘드로사이트가 뭉개지더라. 그러니까 그 이런 카티지가 뭉개지더라.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왜그 특정 타임 포인트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리뷰어가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 스타일인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정할 때왜이이 조건을 정했고 이 시간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백업을 좀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새 사람도 느꼈습니다. 근데 진짜 한 실험 할 때마다 계속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을 왜 이걸 했냐면 뭐 더하면 얘가 나빠졌고 덜하면은 뭐 비슷했다. 계속 그걸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밌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톨로지 해가지고 엑서사이즈 4주 뒤에 시작한 거를 했을 때 pH를 넣었던 곳에서 훨씬 이제 이렇게 사프라이노 스테인도 잘 되고 개그 포메이션 HNE에서도 잘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콜라겐 타입 2 콘드로사이트 머츄레이션 마커저도 잘 보여줬고, 그래서 이 ICRS 스코어 레벨에서도 훨씬 좋았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노 인덴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카트리지를 재봤어요. 재보니까 리듀스드 모듈러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게 인덴터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강성이거든요. 강성이 노멀 만큼 아니지만 엑스라이즈 하게 되면 훨씬 올라갔다를 보여줬고, 이게 나노 인덴터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을 끝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플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서플 데이터가 서플 데이터 뭐 이렇게 얘네가 이제 왜 80kPa를 했느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팩터를 넣어서 계산해본 결과 뭐 이렇게 70에서 600kPa 정도 받는다, 힘이 조인트가. 그래서 우리는 80을 골랐다. 그 인비트로 실험이든 그걸 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직접 홈메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만들고, 뭐 오실로스코프, 뭐 레지스턴스, 일렉트로미터 해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300rpm 랜덤한 것보다는 이제 pH 한계, 그 킬로파스칼을 아까 80에서 600까지가 이제 피지오로지컬 레인지라고 했으니까 그에서 훨씬 이제 보트색이 생기더라. 생기고 이것도 이제 포스를 줄때 보트색이 생기고 프레셔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잘 생긴다를 이제 말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콜라겐이 200마이크 한뭐 200이 안 되네. 하여튼 콜라겐, PLLA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에조 스캐폴드라고 하는 게 아까 3레이어 합친 건데 콜라겐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 필릭해지죠. 그지만 그 콜라겐이 없애기 하이드로 뽑이케 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LLA의 원래 성질인, 그래서 이제 콜라겐 넣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있다 라고 하였고, 그럼 피에조 랜덤이든 얼라인되든 뭐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그라데이션도 이게 좀잘 되더라. 특히 셀 미디엄에 프레셔 있을 때좀더뭐 크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더잘 되는 경향이 보였다. 네, 라고 이제 PBS든 네, 이런 식으로 디그레이션 효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비트로 간단한 뭐 바이빌리티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 마이그레이션은 뭐 피해져 있는 데가 좀잘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기서 디스커션 하기에 차지를 띄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인설트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피지 스캐폴드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했는데 일렉트리시티가 있는 공간에서 좀더 우리가 ES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때 마이크 잘 되더라 보여줬고, 바이오 컴패티비티 측정하기 위해서 헤몰라이시스가 이 DI 워터는 80% 삼은 거고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바이오 컴패티비티가 괜찮다 라고 이제 측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말하다시피 뭐 G익스프레션이 아까 위에는 마이너스 차지, 밑에는 플러스 차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마이너스 차지 쪽에서 키운 것들이 더잘 됐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콘드로사이트의 ECM인 개그가 원래 이제 마이너스 차지 쪽을 뭐좀더 좋아한다. 뭐 이런 디스크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좀 보여줬고 이제 그 다음에 컬처 할 때는 이 PLLA가 있는 파이버 위에서 펠렛 컬처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펠렛 컬처를 이렇게 두문두문두문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컬처를 하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PLLA를 깔고 위에 그한 팔렛을 시딩한 다음에 그 위에 콜라겐 파이버를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 2주 동안 분할을 시켜봤다라고 해서 얘네가 말한 컨셉은 이렇게 파이버 위에서 스템셀을 키웠을 때 메카니컬 포스를 위에서 주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칼슘 볼테이지 게이지 칼슘 채널을 잃게 되고 이를 통해서 TGF 베타가 나오게 되면서 셀 차이 그걸 어떻게 심었지? 카틸러지 디게트 심을 때는 세포 프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해서 아까 그이 모양, 이 모양 그대로. 안에 심어놓은 거 에티팩트 안에 집어넣었어요. 디게트 하면 모양을 디게트 크기를 만들어가지고 딱그 직경 4mm, 두께 2mm 해가지고 딱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쏙 집어넣고, 그때 집어넣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띔뜨기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수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연 다음에 수술하잖아요. 그다 하고 이렇게 딱 닫으면은 막 닫을 때 이제 이렇게 암충력이 가해지니까 그렇게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셔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인트로에 써 있긴 한데 뭐 많이 하는 재료가 PVDF 징크 옥사이드 여기 써 있었는데 이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르코네이트 타이타네이트 그다음에 PVDF 징크 옥사이드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피에조 하면서 바이오 컴패터블 좀한 쪽으로 알려져 있는 거. 근데 뭐 굉장히 톡식한 건 마찬가지고 이걸 많이 쓴다 한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뭐 징크 옥사이드 정도 할수 있지. 뭐딴걸좀더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읽고 뭐 진수사 박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거기 전기연에 측정할 수 있는 기가 있느냐 했는데 자기는 힘을 줄수 있는 건 없고. 무브먼트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있대요. 피에조 일렉트리시티를. 그래서 뭐 재료를 줘보면 측정할 수 있긴 하다. 하였고 뭐그 김한샘 박사랑 뭐 홍성민 박사한테 저 이거를 논문 주면서 생각해봐라라고 했는데 이런 거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한다면 뭐 폴리우레탄 PCL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얼라인하게 해서 요거 비슷하게 뭔가 피에조 일렉트리시티 나타나게 되면은 뭔가 좀 리포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구조를 좀더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 폴리 분화 구조가 심플해야 돼. 아까처럼 크리스탈리니티도 좋아야 되고 폴리머니까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은 다 세라믹에서 많이 해. 그렇죠. 지렁이 다 세라믹이야. 세라믹은 다 결정이잖아. 결정이 돼야지 일단 피에조 일렉트리시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 포스잖아, 폴리머는. 아무 포스면 이게 대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피에조 성질이 안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한 심플하게. 크리스탈린 넓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폴리머 체인 자체를 체인 자체에 있어서 랜덤하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아무 포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폴리머 체인을 결정화시키는 거지. 얼라인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한 방향으로 이제 일렉트로스프링처럼 뽑아내는 거나 땡기면 이렇게 어떤 체인들이 한 방향으로 늘어나잖아.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결정처럼 돼. 콜라겐도 그런 거 아니야. 콜라겐도 폴리머지만 결정으로 되는 이유는 체인들이 전부 다 얼라인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 모나모 구조 자체가 PLLA는 요거죠, 요거. 요거기 때문에 좀
그래서 사람들이 찾다가 찾은 게 약간 PVDF 같은 거 틀림을 하고 아주 클레버한 친구네. 지금 제가 크네티컷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MIT 포닥하고 MIT에서 하다가 크네티컷에 인용돼서 네. 가 있다. 학사가 스탠포드였나 뭔가 같은 학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친구. 완전히 엔지니어링을 하는 친구야. MIT 엔지니어링 얼마나 잘하겠어. 모텔 사이언스 쪽 전공 있는 친구 같은데. 30년 전에 내가 피에조를 그때 한참 그때 PGT 이런 거 많이 했어. 옆에 레벨에서 많이 했다고 잘한다고 피에조. 이제 잘 알지. 이게 하고 싶은 게 그거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메카노 바이올로지를 하면서 플랫폼 자체를 결국 한계가 있는 거야. 스티프니스, 그다음 토폴로지. 뭔가 좀 유니크한 걸 하고 싶은 거잖아. 유니크한 걸 하고 싶은데 마그네틱 필드에서 정비를 들 수 있는 문제 또 힘을 받아